여기가 찜질방이라는 데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배 차가우면 여기서 배 깔고 누워있으면 되는 거지. 찜질방? 이름 되게 웃긴다. 사람을 찜친대. 예전 같았으면 너 여기 사람 찜쪄먹는 식당으로 할까봐 이런 데 못 데려왔을 거다. 그러게, 오해할 뻔했다. 어? 봐봐, 저기는 구워준다 그러고, 저긴 데워준다 그러고, 저긴 다져준대. 찜찌고 굽고 데우고 다지고. 간 빼먹는 구미호보다 더 무서운 데인 줄 알았겠다. 이 그럼 우리도 슬슬 찜찌고 굽고 데우고 한번 다져볼까? 그럴까? 여기부터 가자. 여기 들어왔으니까 너는 여우찜? 아, 너는 웅이니까 곰찜. 아차. 우와, 너무 뜨겁다. 꼬리 불붙게 뜨겁다. 그래? 아, 꼬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엉덩이 식혀가자. 가자. 아, 시원하다. 시원해? 어. 꼬리가 그럼 좀 진정이 된 건가? 우와. 찜질방에서 왜 선글라스야? 하셔서 이렇게 네모나게 듬직했던 얼굴이 이 계란처럼 홀쭉해지셨어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란 다 드세요. 우리 민숙 씨도 이 안마 의자의 몸을 좀 맡겨 보시죠. 아주 몸 구석구석 다져준답니다. 애인사인가 보네. 참 다정하다. 제가 사람 옆에 두고 욕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저렇게 아무데서나 찰싹 날라붙어가지고 있는 거 보면 욕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저렇게 자유롭고 뜨겁게 사랑을 발산하는 건 젊은이들의 특권이잖아요. 내 눈을 아무데서나 발산을 안 해서 그렇지 제 가슴속의 사랑도 불타오르고 있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감독님. 나 오고 집에 말 안 해서 들키면 안 돼. 고모님이 안테나를 맨날 세우고 불러서 결국 감독님이 왔나 보다. 그런가 보네. 우린 더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안테나 데리고 나가자.